2021년 2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난데없는 주장이 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1월 상케이신문에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 2월 국내에도 알려지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친일파로 낙인을 찍고 있어요. 오히려 뉴라이트 인사들이 램저 교수를 두둔하면서 위안부 망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런 인상을 좀 그렇다면 램저의 주장은 무엇이고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며 뉴라이트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이들의 속내를 뉴스트리가 파헤쳐봤습니다. 세계 석학의 상징 하버드대에서 충격적인 논문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 교수는 오늘 3월 발표하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미국 내 한인은 물론 미국의 학자들까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도 아닌 법학 교수가 왜 이런 억지 논문을 발표하려는 걸까? 그 속내는 램저 교수의 프로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일본법 연구 미쓰비시 교수. 즉,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학자인 셈이죠. 게다가 그는 유년 시절과 대학원 과정은 일본에서 보냈고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만큼 친일본 학자. 일본식 억지 주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 반응은 어떨까? 논문을 처음 보도한 상케이 신문을 비롯 대부분의 언론에서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는 상황. 한국 언론의 일본어 기사에서만 램지어 교수를 다룰 뿐 일본은 한국을 비판한 기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굉장히 반문이 커지고 있죠. 이런 것을 좀 약간 예산을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고지면 고질수록 오히려 불리해요.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았던 위안부의 진실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만행이라는 게 더 세계가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내에는 많이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도 별다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램지어를 옹호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뉴라이트 활동가들. 이들은 성명까지 발표하며 램지어의 논문을 적극 옹호했는데요. 업주와 위안부 간의 계약을 논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램지어를 비판한 교수에게도 항의 메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이미 정식의 논문 심사를 거쳐서 현직 게재가 예정된 우수한 논문입니다. 외부 세력이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당신이 혹시 어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만 갖고 위안부 문제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분명 한일 역사 전문가임에도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학문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들은 심지어 일본어 자막을 넣은 컨텐츠까지 만들어 램지어 논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보단 일본인들에게 호소하듯이 말이죠. 일본은 그 아주 옛날에부터 일본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해외에 만드는 것을 많이 목표로 했어요. 결국은 진일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에도 또 다른 램지어 교수가 양성된다는 의미. 호사카 교수는 뉴라이트 육성 계획이란 내용이 담긴 대담을 그 증거로 제시했고 마찬가지로 국내 한 방송에서 램지어와 뉴라이트 인물들이 일본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죠. 한마디로 21세기형 친일파가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아픔을 반복할 순 없습니다. 램지어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위안부 망언에 맞설 진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신친일파에 대한 반격,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